안녕하세요, 여러분. 택배 아저씨 태가입니다. 오늘 드디어 정말 정말 어렵게 그 여성 택배 기사님을 인터뷰하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배송하는 시간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계속 촬영을 하려다가 못하고 오늘도 원래 오늘 저녁에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하차 작업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카메라 켜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터미널에서 이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여성 택배기사님이시고요. 제가 대충 질문지를 만들어 봤는데 궁금했던 사항들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좀 여성 택배기사님들에 대해서 궁금해 할 만한 이야기를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그 택배기사 하기 전에 뭐 하셨던 일이 어떤 거예요? 따로 있어요? 그냥 남들과 똑같이 회사 생활했고요. 회사 생활을 한 6년? 네, 6년 정도 했고, 뭐 CS, 마케팅, 영업, 뭐다 통틀어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 택배하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요? 남편도 아무래도 택배를 하다 보니까 남편을 이제 도와주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하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담당하시는 배송 구역은 어디신가요? 지금은 관악구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대학교 안에도 들어가는 기사님 많이 계시죠? 저 포함해서 총네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안에 총네 분이 들어가는데 네. 거기서 이제 기숙사동을 담당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월 배송 소량은 그러면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제가 이게 되게 일정하지가 않은 게, 또 지금은 또 방학 기간이다 보니까 물량이 적고, 이제 또 3월 달 되면은 물량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3, 4, 5 같은 경우에는 월한 7, 8천? 네, 전개 물량을 하고요. 그 이제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한 그냥 4, 5천 개. 제가 지금 한 달에 배송 물량이 한 5천 개 정도 하거든요. 근데 네. 지금 방학을 했는데도 그 정도 물량인데, 아, 방학을 해도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생활을 하나? 그쵸, 이제 집에 안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기숙사에 남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뭐 학생분들이나 뭐 아니면 뭐 교수님들? 여성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그 생물학적으로 좀 남자보다는 그 피지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안 힘들다고 하면은 거짓말이죠.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숙사니까 3월 달에는 그 기숙사 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냥 거의. 맞아. 보통 대학생들이 방학하면은 그 우체국 제일 큰 박스에 자기 그냥 이삿짐 다 해갖고 택배로 보내고 택배로 받고 이러잖아요. 그쵸, 그게 지금 다 거의. 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거의 3월이랑 4월 달은 그냥 저는 택배 기사가 아니라 그냥 이삿짐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기숙사 짐이 그냥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때 작년에 3월 달에 한 달에 8kg가 빠졌어요. 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이게 한 20kg 정도만 돼도 남자들도 그걸 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본인 혼자서 다 옮기고 차에 싣고 배송까지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 택배기사를 하면서 그 여자여서 뭐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나 뭐안 좋다고 생각했던 경우 있나요? 많지는 않은데,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죠. 뭐, 신호등 이제 건널목에 이제 제 차가 이제 대기하고 서 있으면은, 막, 진짜 막다 쳐다보시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막 사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흔치는 않은데, 아무래도 여자 택배 기사다 보니까 좀 말을 좀막 하시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이제 그 아저씨 분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걸 이제 남편이 보고서 창문 열고서 아저씨 뭐왜 그러세요 하니까 아니 뭐 이러면서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니까 그래 만만하게 좀 보고. 그러겠네. 네,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어가지고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체력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 같은 게 있나요? 본인의 노하우나? 운동 같은 걸 딱히 하진 않고요. 운동을 너무 싫어해서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고 그냥 잠을 진짜 충분히 자고 많이 먹고 그렇다고 막 폭식을 하진 않고 주전부리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단 거. 이런 거를 챙겨가서 뭐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잠을 엄청 많이 자요. 그게 최고야. 그 우리 터미널 여기 내에서 혹시 뭐 여자라고 뭐 같은 동료 기사님들이나 뭐 다른 형님들한테 이렇게 뭐 배려받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는데 제가 좀 거부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같이 힘들고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여자라고 해서 막 배려받고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더 불편해요. 보아주로 나오실까봐 제가 오히려 막 더 빨리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정말로 그냥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차에 짐 상차도 본인이 하고 있고 그 남자들이랑 똑같이 하차 작업도 하고 있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면 운전면허는 그 언제 몇 년도에 취득을 하셨어요? 몇 년도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운전면허는 지금 1종 보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요. 2종이에요. 저는. 2종이에요? 네. 이제 택배가 저는 1종만 되는 줄 알고 아 1종을 따야겠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시험을 봐야겠던데 아 이게 나 이거 큰일 났다. 나 이거 이게 왜냐면 내가 유튜브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나도 2종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를 오토로 끄는 건 상관이 없는데 1종 보통이 있어야지만 그 화물 운송 종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면허증.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1종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 전화해서 직접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상관없다고 해가지고 1종 그냥 안 따고 바로 2종으로. 나 이거 큰일 났다. 여태까지 한 대여섯 명한테 안내 잘못한 것 같은데. 2종도 됩니다. 지금 그러면 면허증에 2종 보통 찍혀있던. 네, 2종 보통이에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진주 씨는 그러면 현재 이 택배 기사라는 이 직업에 만족을 하고 계시나요? 네, 저는 되게 만족해요. 회사 생활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회사에서는 은행 업무를 봐야 되면은 점심 시간을 쪼개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배 같은 경우에는 야 좀 그게 되게 자유롭잖아요. 내가 은행 가고 싶을 때 은행 가고 뭐 밥 먹고 싶을 때 뭐 중간중간에 밥 먹을 수 있고 여성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유 화장을 해도 되는데 저는 화장을 안 하고요. 화장품 값도 아낄 수 있고. 그다음에 유니폼을 계속 입기 때문에 옷을 많이 안 사도 되고 어쨌든 이제 개인 사업자고 이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진짜 회사 생활에 비해서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 택배 기사를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에게 아니 이게 의외로 여성분들이 이제 택배를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이제 택배 기사를 생각하는 여성분들에게 한번 뭐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저도 하니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 솔직히 안 힘들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일단은 좀 자유롭기도 하고 회사 다녔던 것보다 많이 좀 활력소도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오히려 건강도 해졌어요. 회사에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만 이렇게 했으면은 요거는 그래도 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러니까 몸을 좀 많이 움직이고 저도 하니까 뭐 다른 여성분들도 할 수 있어요. 남편이 택배기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랑 동갑이고 저랑 친구예요. 그래서 처음에 온다고 했을 때 마르고 해가지고 진짜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본인 좀 되게 생각하는 것도 되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이렇게 좋아하고 뭐 여행 같은 것도 좋아하고 좀 이렇게 이런 외향적이어가지고 이 일을 잘 적응하고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비슷한 성향을 가진 여성분들이거나 좀 이렇게 택배기사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여성분들은 좀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정말 그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이제 빨리 나가서 배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그 체력적인 걸 떠나가지고 정말 이게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하고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는 건데 전국에 계시는 여성 택배기사님들 모두 다 정말 존경스럽고요. 오늘 이렇게 컨텐츠 진행한 것처럼 저와는 이제 다른 상황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잖아요. 뭐 타택배도 그렇고 아니면 뭐 특수한 배송지에서 배송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번 가능하면 제가 섭외를 해서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인터뷰에 좀 응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제 메일 주소로 연락 한번 주시면은 제가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